요즘 해외 단기 선교, 단기 봉사 활동을 떠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일본도 대표적인 단기 선교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0년이나 먼저 개신교가 들어왔지만, 일본은 여전히 복음화율 1% 수준의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일본 선교의 결실을 보기 위해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 선교단체가 다음 달 일본 단기 선교를 앞두고 한국과 일본 문화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으로 파송받은 지 27년째인 일본인 선교사는 일본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을 통해 일본 문화를 소개합니다. 한국 교회의 일본 단기 선교는 2000년을 전후에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먼저 개신교가 전파됐지만 일본의 복음화율은 1% 수준. 북한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미전도 종족입니다. 나라가 가난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화가 가장 안된 나라가 미전도 종족이니까. 그래서 일본이 세계에서 중국보다는 훨씬 더 미전도 종족이죠. 이슬람권 국가들처럼 기독교 선교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좀처럼 복음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일본. 선교의 열정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걸까? 일본인 선교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일본 내 소수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의 단기 선교가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날 때에도 체계적인 준비와 문화적 대비를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단기간의 어떤 선교적인 열매보다는 그 지역의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 오히려 선교에 대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 현재 일본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 수는 1,500명.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한국 선교사가 많은 나라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